오늘장 공략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 그리고 DB금융투자 김병수 PB 두 분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난주 공략주 수익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부장님의 공략주는 KB금융이었는데요. 지난주에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주간 고가 기준 4.11%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 후반부터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우선은 KB금융 같은 경우는 이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이 사실은 조금 희석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충당금을 은행주들에게 좀 더 많이 쌓아라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배당 기대감이 살짝 줄어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금융 같은 경우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배당 기대감이 조금 줄었다고는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자리 뭐 이 주가적으로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 정도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 종목은 김병수 PB님의 고려아연입니다. 지난 2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장중 58만 2천 원까지 오르면서 주간 고가 기준 13%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려아연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조금 아쉽게 빠지고 있긴 하지만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1조 1천억 원이 전망이 되고 아연 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경영진의 의지로 인해서 2차전지 또는 신재생 에너지쪽으로 아마 진출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치주에서 원자재에서 성장성까지 겸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고 거기서 한 53만 원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관심 있고 관심 있게 좀 보면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봤고요. 이어서 이번 주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부장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삼성전기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전략 들어볼까요?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사업부가 있죠. 첫 번째로는 반도체 기판입니다. 이 기판 사업은 저수익 부문의 정리 가운데 이 고부가 부문의 집중 투자로 인해서 포트폴리오가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익률이 개선이 되고요. 변동성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재평가에 대한 가장 좋은 이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는 이 엔비디아와 AMD, 인텔과 같은 이 글로벌 업체들과의 협력으로서 글로벌 점유율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가장 기대감 높죠. 카메라 모듈 부문입니다. 이 폴드폰의 비중 확대와 그리고 전장용 시장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성장 시장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 삼성전기의 이런 경쟁력까지 같이 부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에도 카메라 공급한다라는 부분들 추가적인 수익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는 MLCC인데요.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국내 자동차의 전장화 그리고 자율주행 그 전기 자동차의 비중 확대로 인해서 MLCC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전기 자동차에 대한 성장은 삼성 전기에게 후발주자로서 한 단계 도약할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부가 모두 전망이 좀 좋기 때문에 삼성 전기 같은 경우 오늘 같이 좀 어려운 시장에서도 이 반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추가적으로 만약에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뭐 충분히 이 실적이 좋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좀 더 매력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 같이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뭐 반등을 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이 수급적으로도 지금 외국인 기관 양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의 새 사업부의 성장세를 봤을 때 뭐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보여져서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목표 가격은 20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17만 5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김병수 PB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TV용 대형 OLED 판매가 호조다 3년 만에 연간 실적이 흑자가 기대된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사상 최초로 대형 OLED 사업도 흑자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라는 기사도 함께 나오게 되면서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매 분기에 5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자꾸 4년 만에 상반기에 영업이익 1조를 달성하기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3대 전략 과제로 꼽혔던 OLED 대세와 POLED 사업 기반 강화 그리고 LCD 구조 혁신 요 세 가지를
성공적으로 이뤘기 때문이다라는 요약이 있었고요. 결국에는 대형 OLED 패널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광저우, 중국 광저우에서 생산이 돌입이 되었습니다. 생산 라인에서 3만 장을 추가 램프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연간 1000만 장 생산의 시대를 열게 되었고 결국에는 요 해외에서 생산되는 1000만 장의 생산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결국에 4분기 사업의 OLED 사업 흑자 규모가 2천억 원대까지 넘어가게 되면서 연간 7천억 이상의 영업이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아울러 POLED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POLED 생산에 2024년까지 3조 3천억을 투자하겠다라는 방침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는 애플의 아이폰 패널의 공급을 위한 준비다라는 분석이 나오게 됐는데 선두였던 삼성 디스플레이가 점유율 70%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와 중국의 BOE가 아이폰 하위 모델의 소주를 놓고 경쟁하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추가로 벤츠 전기차 EQS의 인포테인먼트용 시스템용 POLED가 LG 디스플레이 패널이 들어간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결국에 물량 확대와 신제품을 추진하고 웨어러블이나 이런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를 통해서 수익 기반이 더욱 굳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OLED 쪽 시장이 밝아지면서 LG 디스플레이도 관심 있게 보면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현재가에 들어갈 수 있다면은 좀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전고점 부근인 한 2만 6천 원 정도까지를 좀 목표로 보고 손절가는 외부 요인이 좀 험난한 시대이기 때문에 한 2만 원 정도로 짧게 잡고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은 전략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